자연재해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에는 황사, 가뭄, 홍수, 폭염, 태풍, 폭설, 한파, 지진 등이 있어요. 자연재해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볼까요? 황사. 황사는 작은 모래나 먼지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다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황사는 신체에 해로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가뭄.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거나 적게 오는 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주로 봄, 가을에 물공급이 쉽지 않은 지역에서 나타나요. 홍수. 홍수는 하천이 흘러넘쳐서 도로나 건물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주로 여름철에 발생해요. 폭염.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폭설. 폭설은 많은 양의 눈이 한꺼번에 내리는 현상으로 서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요. 태풍.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적도 부근의 바다 위에서 공기가 데워져 생겨나며 강풍과 많은 비를 몰고 와요. 지진. 지진은 땅이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해요. 한파. 한파는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나타나는 심한 추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요.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다양해요.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잘 대처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봐요.